또 제가 무슨 뭐 줄리니 무슨 어디 호텔이 호스트시니 또 별말 다 오는데 참 아픈 얘긴데 사실 별로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로 거기 줄리면은 저를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룸사롱 에이스였대요. 제가 에이스였던 만큼 제가 예쁘지도 않고 저는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미인의 그런 파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상이 그냥 좋고 동글동글하게 그냥 저는 오히려 좀 털털하고 남자 같은 스타일이지. 아,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저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예, 석사도 두 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오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미 열린공감TV는 해당 보도를 수차례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일로 인해 정천수 PD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법정에 서고 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진실은 결코 죽일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에 관한 박사 논문 특허 도용 및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열린공감TV의 특정 보도는 일파만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앞다퉈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김건희, 문제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태권도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의 제목에 포함된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서 멤버 유지로 표기돼 엉터리 번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논란이 된 논문은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국민대는 2022년 9월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을 표절 아님 나머지 한 편을 검증 불가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했을까? 국민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실질적 소유주는 쌍용이다. 원래 국민대는 독립운동가인 신익기 선생이 설립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쌍용이 인수하여 지금도 국민대 이사장이 쌍용 일가이다. 국민대 본부관 앞에는 두 개의 동상이 있다. 바로 쌍용 김성곤 회장과 신익기 선생 동상이다. 김성곤 회장의 아들이 김석원 회장이고 김석원 회장의 장남인 김지용 씨가 현 국민대 이사장이다. 쌍용 창업주 3세가 국민대 이사장인 것이다. 게다가 국민학원이 학교법인으로 바뀐 뒤 역대 이사장 15명 중 9명이 쌍용 회장 등 쌍용 임원 출신들이다. 쌍용의 창업주 고 김성곤 회장은 기업가이자 정치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자유당과 공화당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냈기도 했다. 김성곤 회장의 지역구는 지금은 대구로 편입된 경북 달성이었다. 김성곤 회장이 의원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박근혜가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곳이다. 자유당, 공화당, 민자당 모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다. 쌍용 김석원 회장은 1996년 전두환 비자금 140억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변양균 신정화 사건 때도 김석원 회장 집에서 묵칫돈 60억이 나와 검찰 수사를 받았었는데 이때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그의 처 김건희 등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런데 국민대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그것도 2019년 4월과 7월에 집중 매입을 한다. 2019년 7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시기였다. 주식의 규모도 김건희가 매입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비슷한 29만 주였다. 김건희가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건 2007년과 2008년 무렵이다. 김건희는 1990년 후반, 2000년 초중반까지 재계 마당발인 삼부토건 조남호 회장과 친분을 맺었다. 김석원 쌍용 명예회장과의 윤 대통령 인연은 조남호 삼부토건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됐고 김건희와 최은순 씨를 김석원 명예회장에게 소개한 사람도 조남욱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그룹은 김건희에게 전모 교수를 소개하고 전 교수는 문제의 김건희 T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논문 지도교수가 된다. 자본 권력, 검찰 권력 등과 결탁해 각종 치부를 쌓아온 의욕이 있는 여성. 그래서 끝내 대한민국의 영부인에 오른 김건희.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